챔피언십의 이 기쁨을 낮은 포복으로 만끽하고 있는 몇 명의 선수의 눈에 띕니다. 아, 굉장히 인상 깊어요. 네. 네. 원창현 선수가 이제 전승하다 보니까 너무 거만해져서 카메라를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사실 원창현도 마찬가지고 정승현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라간 선수들 가운데 이 두 명의 선수 같은 경우는 본선의 경험은 아예 있는 상황이고 더 그렇죠. 미를 보는 상황이라 오늘 승리도 중요합니다만 경기력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숫자는 굉장히 잘 쌓았네요. 네. 네. 지난번에 변우진, 고재현 선수에 이어서 이번에도 온라인의 강자인 김주성 선수가 또 새롭게 올라왔거든요. 네. 네, 이렇게 신선한 얼굴들이 챔피언십 본선에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좋은 지금 승강전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 라운드가 모두 끝난 B그룹이 됐습니다. B그룹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반은 뭐 동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승부 차이가 좀 많았습니다. 네, 서로 간의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많은 스코어가 아닌 1대1 상태 유지하면서 승부차기로 승부가 많이 났었죠. 사실상 경기 막판 마지막 라운드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있었던 이런 승부차기의 결과가 선수들에게 심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이라는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원창현, 정세현 선수가 승부차기에서 좋은 결과가 초반에 있다 보니까 막판 라운드로 갈수록 경기력적인 측면도 전혀 지장이 없었었죠. 맞습니다. 또 반면에 시드를 받고 들어온 최성원 선수는 연이은 승부차기 패배. 네, 이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네. 골드 실도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에 지금 김규성 선수와의 장면 이랬거든요. 와, 득점. 야, 득실차도 같은데 다 득점으로 올라왔거든요. 김규성 네. 선수가요. 아, 그리고 지금 김주성과 양진모의 경기에서는 사실 김주성도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지금 양진모 입장에선 더 큰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단은 아쉬운 4위 마감 지었네요. 그렇습니다. 양진모 선수가 이 챔피언십에서 항상 좀 아쉬운 면모가 있고요. 원창현, 정세영, 김주성. 아, 일단 이 수요일 날 있었던 정재영 선수도 WG 클랜이라는 클랜에 같이 속하면서 좋은 활약 보여줬는데 같은 클랜으로 같은 식구다라는 표현을 하는 원창현, 정세영이 1, 2등으로 올라갔고 프리즘 클랜원들이 요즘에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김주성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의 선수가 바로 본선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그 3명의 선수를 인터뷰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비조 챔피언십 진출자가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원창현, 정세현, 김주성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선수도 있죠?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자기가 네. 주인공인 줄 알고 바로 인터뷰 받네요. 네, 오늘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아, 주인공인 네. 거 일단 이미 알고 있고 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우리 한 4년, 3년 만인가요? 2년 만이에요. 3년 차.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냥 잘 못 지냈어요. 항상 떨어졌기 때문에 연습을 좀 요번에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6승 무패. 소감이 네. 어떠세요? 아, 뭐 저는 일단 3위까지가 목표였는데 또 운이 또 좋다 보니까 또 6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운도 실력이라고. 이번 좀 챔피언십에서 굉장히 결과가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네. 들고 있습니다. 첫 경기 사실 조금 첫 골을 뺏겼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를 침착하게 잘 풀어나가면서 결국 6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이석동 선수와의 경기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결국 승리로 이끌어냈고 네. 어떠세요? 좀 마음이. 마음이요?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후련하고 이제 1부 리그 갔으니까 이제 아시안컵을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아시안컵까지? 네. 이를 갈고 나왔나봐요. 네, 이 갈고 그냥 패드로 바꿨는데 확실히 패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제 굉장히 경기가 잘 이끌어 나갔는데 굳이 단점을 한번 뽑아보자면 네. 그냥 굉장히 이제 해설진에서 밀러를 좀 믿겠다 했는데 밀러가 좀 적중률이 좋지 않았거든요. 와,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밀러는. 그래 왜 됐고 나왔죠? 아, 레반도프스키 컨디션이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썼거든요. 네. 역시 나가 역시 안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네. 밀러는 안 데리고 가는 걸로? 네, 밀러는 전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아, 다리 네. 좀. 네네네. 이렇게 네. 예쁘게 또 우리 오랜만에 인터뷰하니까 인터뷰한 자세를 잊었나봐요. 이렇게 예쁘게 좀 앉아보시죠. 어떻게요? 아, 살이 쪄가지고 잘 안 모아져요. 네. 좋습니다. 다음 인터뷰엔 좀 더 예쁘게 앉는 걸로.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정세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오랜만이죠? 네,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 같은 식구가 1위, 2위를 좀 차지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저는 4승만 하자라는 각오로 왔고 다행히 잘 됐네요. 제가 뭐 1위를 했든 2위를 했든 생현이 형이 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계진이 우리 정세 선수가 트러블메이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경기에서 굉장히 좀 트러블메이커 같은 악동 같은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는데 챔피언십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일단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 뭐 네 뭐 어쨌든 챔피언십에서 어떻게 임하실 예정이신지. 저는 항상 그래도 조별리그에서 떨어져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열심히 연습 많이 해서 창현이 형이랑 재형이 형 우리 WG 가족들이랑 같이 EACC 나가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이지만 나중에 경기를 붙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길 차례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김수성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응원 소리가 펼쳐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챔피언십 본선 진출은 처음이잖아요, 그죠? 네, 처음. 소감이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 약간 너무 조금 너무 기뻐서 아, 너무 기쁘고 약간 당황스럽고 근데 좀 기쁘고 약간 좀 얼떨떨하긴 하지만 굉장히 경기를 잘 풀어 나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좀 떨리긴 하셨어요? 네 많이 떨린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보면은 역시 열심히 좀 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챔피언십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실 거죠? 네 당연히 여유로운 모습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에서도 여유로운 모습, 인터뷰에서도 여유로운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 선수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저는 지금까지 원창현, 정세현, 김중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주성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신선하면서 또 공격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재미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모습을 계속 챔피언십 본선에서도 잘 발휘했으면 좋겠고 오늘 아마 긴장을 좀 해서 실력 발휘를 완전히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더 화끈한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본선 무대 얼굴이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올라오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선수들이 보여주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패턴의 공격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역대 챔피언십에서 보여줬던 트렌드를 주도하는 포메이션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승강전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재영 선수를 필두로 오늘 원창현과 정세현이 보여준 트리 포메이션, 미드필더가 많은 4-5-1 포메이션이 요즘에는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포메이션보다 조금 더 앞서는 형태의 포메이션을 개발하는 선수가 아마 차기 챔피언십 본선에서는 또 한 번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생겨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승강전 또한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수요일에 승강전 C그룹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C그룹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장재환 승엽,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